이제 산사학과에서 학생과 학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문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착각의 시야에 대한 그 제 나름의 감회라 그럴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그 배변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축사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제일 뒤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제 나이가 어느덧 축사를 좀 씁쓸한 감회도 느꼈습니다만 요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예창작학과라는 데 입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어떤 꿈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어떤 장르의 글을 쓰고 싶냐고 물어보면 시를 쓰고 싶다는 학생은 40명 정원 중에 4명 정도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 시인이 될 꿈을 갖고 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적은가. 제가 대학 입학을 할 그 무렵에는 시 지망생들이 한 30명 정도였고 소설가가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비슷한 수가 되더니만 지금은 10분의 1 정도가 시인의 꿈을 가지고 이 이제 창과 문을 두드리고 입학을 해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그 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시심이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지를 열심히 열심히 제 딴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것, 야, 내가 드라마 작가가 되어야지, 시나리오를 써야지, 그런 뭔가 그 광고 카피를 써야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자전하고 좀 비감에 사로잡히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저는 선생님에게 당연히 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어떤 걸 가르치냐면요 엉뚱하게도 시경을 가르쳐요. 시경의 시를 시경이 우리 동양의 시의 원류인데 시경을 모르고 시를 배웠다고는 할 수 없다. 적어도 너희들은 시경의 10편들이 얼마나 좋은지 305수의 시경 10편 중에서 160편 정도가 연애시죠. 연애시, 사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뭐 이런 마음이 시의 출발 지점이었다. 서구와는 다르다. 서구는 서사시부터 출발해서 호모 전쟁 서사시 뭐 일리어드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을 가지고 그런 서사시에 출발했고 그 다음 단계로 비극을 노래했는데 비극 뭐 그 스포클레스, 요리피데스 같은 작가들이 비극 작품을 이제 문화 원료로 삼을 수 있는데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다. 우리 마음속에는 덜 뭔가를 원하고 또 베풀고 또 함께하고 나누고 이런 마음이 시심이었고 그것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 시경이다. 그 정신을 지금 누가 이어가고 있냐면은 바로 김영 선생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끌어왔고요. 이 그 10년 세월 지탱행 공부만도 참 용한데 앞으로 저는 제 인생에 큰 소망이 있다면 10년 뒤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20주년 행사 때 한번 뵙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잠깐 잘 견뎌 나가기를 바랍니다. 버텨 나가십시오. 고맙습니다.